이게 뭐가 이렇게 신기해. 형을 만나기로 했어요. 오래간만에 쟈니 형. 뽕. 안녕하세요. 안녕. 반갑습니다, 형님. 오래간만에 뵙네요. 나도. 얼떨결에 지금 너랑 밥 먹으려고 만났다가 자전거 리뷰를 하게 됐는데 몰튼 TSR30이라는 모델이고. 근데 이거 얼마나예요? 이게 차값은 원래대로면 399만원 정도가 이제 소비자 가격이고 거기에다가 요것저것 옵션 같은 거를 내가 좀 장착을 했으니까.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? 장점은 글쎄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가장 크고 트리플 구동계다 보니까 예 언덕 올라갈 때 좀 편하고 이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거든 앞으로. 혹시 분리 지금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이걸 풀르고 예 이제 여기 육각으로 돌려서 빼면 네. 케이블이 이걸 케이블이요. 돌려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. 케이블이 다 분리가 된다고요? 다 분리가 돼. 그러면 두 동강으로 자전거 분리가 돼. 내가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. 근데 몰튼이 두 종류가 있거든. 알렉스 몰튼이라는 거하고 파슐리 몰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몇 천만 원짜리 몰튼은 네. 알렉스 몰튼이야. 얘는 그건 아니고 얘는 몰튼 중에서도 TSR30이라는 모델이야. 프레임이 근데 왜 그물 모양으로 그렇게 막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? 구조가 예. 무게는 줄이면서 좀 강성도 높일 수 있고 예. 그다음에 이제 충격 같은 거를 흡수하는 게 좀 더 좋다고 하더라고. 이게 리어 샥이야. 샥이요? 응. 보면 움직이잖아. 그렇네. 움직이네요. 내가 이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런 건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나 요철 같은 거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 같아. 샥이 있으면 충격은 흡수하는 대신에 네. 내가 이렇게 페달을 돌리면서 바퀴로 전달돼야 될 힘을 많이 감소를 시키거든.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샥의 그 정도가 그렇게 예. 심하지 않아서 예. 주행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. 예. 지하에 같은 경우 이제 이 볼트를 풀러서 예.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. 이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사람에 따라서 프레임 사이즈가 스몰, 미디움, 라지나 이렇게 사이즈로 나뉘어지질 않거든. 예. 한 가지 프레임 사이즈란 말이야. 페달의 높이 같은 거는 이제 시트포스트로 올려서 조절을 하지만 네. 이 핸들과 사람과의 거리는 예. 이렇게 약간 가변 시스템이 달려있을 조절이 가능하거든. 캄파놀로의 그룹셋 이름이고. 아 캄파놀로?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캄파놀로 그룹셋이 달려있고 이쪽을 밀면 이제 가벼워지고 기아가 네? 이쪽을 스위치가... 누르면 네. 기어가 뻑뻑해져. 고단으로 넘어가는 거야. 여기가 좀 움푹 들어가고 이게 많이 솟은 것 같아요. 이 부분이. 인체공학적 어거노믹 뭐 그러는데 예.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고 네? 어쨌든 이제 감성적인 거, 디자인적인 거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깜빠놀로 예. 구동계를 선호를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들어야 좋아지게 되더라고. 형님 근데 이거는 꼭 달고 다니시네요. 프론트 벨? 아니 백미러. 백미러? 예. 네. 내 시그니처 아이템 같아. 그리고 이 벨도 벨 큰 벨. 이게 왕벨. 소리가 예. 네. 정말 명쾌하고 오래가. 가방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데요. 이 오르트립 아닌가요? 아니 브룩스. 아 방수가 되는 가방이죠 형님?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지. 근데 형님은 왜 맨날 이런 이상한 자전거만 타세요? 이상한 자전거가 아니고 네. 내 취향이 약간 예. 클래식하고 이런 자전거를 좋아해. 나는 자전거를 예전에는 그냥 순전히 레저로만 탔었거든. 예. 카본 로드 자전거도 탔었고 네. 자전거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이제 MTB 다운힐까지 타다가 이렇게 넘어온 건데 예. 너도 그렇지만 난 자전거가 내 생활의 일부거든. 예. 그러다 보니 사람 만날 때도 자전거 타고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노트북 싣고 나가서 어디서 카페 같은 데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. 그러니까 나는 이런 류의 디자인이랑 일상복이 잘 어울리는 이런 자전거들이 좋은 거야. 약간 쫄쫄이 있고 뭐 그런 사람.